햄튜브. 안녕하세요, 햄튜브입니다. 햄튜브. 오늘은 여러분 게으름에 대해 같이 얘기해 볼까요?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, 여기. 설마 아직 세수도 안 했어요? 세수? 했지.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는데. 네, 저는 아주 게을러요. 모르셨죠? 진짜 특급 비밀인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게을러가지고 엄마한테도 많이 혼나고 그랬답니다. 혜승현, 넌 학교 안 가니? 아, 불켜. 가야지. 너 지금 빨리 안 일어나면 생일에 아이리버 MP3고 뭐고 국물도 없을 줄 알아? 미키 마우스 아이리버 213메가짜리? 사줄 거야? 이 자식. 팍팍 그냥. 보셨죠? 네, 제가 유일하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그에 맞는 합당한 대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피자 왔다. 네, 이렇게 사람이 게으르지 않고 움직이는 그런 의지가 생기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합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. 피자같이. 아니면은 뭐 콘치즈나. 승현아, 너 나가서 마요네즈 좀 사와라. 아, 승현아. 갑자기 무슨 마요네즈를 사와라고. 아줌마! 아. 자꾸 궁시렁 거릴래? 마요네즈 무슨 마요네즈? 콘치즈 할 거야, 콘치즈. 콘치즈? 콘치즈 정말 너무 좋아. 콘치즈 맨날 먹고 싶네. 게이득. 어? 오빠 어디 갔다 왔어? 그냥 내가 나가서 사왔어. 게이득. 여러분, 게으름에도 진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? 그 모든 종류의 게으름을 하나하나 다 마스터해야지만 진정한 게으름뱅이로 거듭날 수 있다. 아침에 눈 뜨면은 뭐가 제일 귀찮은지 아세요? 쉬하는 거야. 그것도 그렇지. 아직도 나오겠네. 바로 배고픔이 찾아올 때. 저는 그 공복이 너무 귀찮아요. 밥을 이렇게 천천히 먹는 사람은 시간도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밥 먹는 게 귀찮아요. 그렇다고 막 대충 때운다 이러면은 기절합니다. 제가 몇 번 그랬다가 기절을 해가지고 벽에 구멍을 뚫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벽에 이렇게 구멍이 생겨서 제가 거기 부딪혀서 만약에 그냥 쓰러졌으면 진짜 죽었을 수도 있었어요. 그냥 이러고 쓰러져가지고.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. 이렇게 자취를 하면서 먹을 거에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. 야, 콘치즈를 너무 많이 했다. 같이 먹을래? 콘치즈 정말 너무 좋아. 근데 너 오늘 씻긴 씻었어? 씻었지.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씻었는데. 나 잠깐 그럼 화장실 냄새 좀 맡고 올게. 똥 냄새로 이 냄새를 잊어야겠어. 네, 저는 그리고 씻는 게 너무 귀찮아요. 진짜 사람은 왜 어제 씻었는데도 오늘 냄새가 날까요? 고양이들은 한 달 내내 안 씻어도 몸에서 햇살 냄새 나고 곰돌이 인형 냄새 나고 그런.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너무 억울해. 나대지 마. 여러분들도 씻는 거 귀찮지 않나요? 저만 그런가요? 아, 저 근데 혹시 콘치즈 좋아하세요? 콘치즈 맨날 먹고 싶네. 게이득. 여러분, 제가 이렇게 더티한 얘기만 한다고 해서 게으름에 안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. 많이 오해들 하고 계시는데 게으름에는 정말 좋은 점도 있습니다. 진짜 게을러서 좋은 점. 아유,
아주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시는구만. 아, 일요일이잖아, 오늘. 오늘 월요일이거든? 오늘 월요일? 아, 나 백수잖아. 아유, 아주 누가 보면 네가 고향인 줄 알겠다, 얘. 정말? 여러분이 정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매일매일 씻고 운동하고 독서하고 막 문화생활 즐기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체리마루가 됩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아싸 되는 법 영상이었... 아니지. 게으름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. 게으름. 어우, 야, 햄튜브 말할 때마다 입에서 인절미 냄새 나지 않아? 그니까 맨날 양치도 안 하나 봐. 졸라 가. 그니까 완전 맛있겠다. 응? 콘치즈송 데모 넘버 2. 좋아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전부 맨날 먹고 싶어. 콘치즈 최고야. 늘 먹어도 새롭고 짜릿해.